안녕하세요. 이센의 닥터 조인트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골절로 이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뼈가 급격하게 약해져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은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쉽게 방치됩니다. 치료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도 문제고 흔히 알기 쉬운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증, 불편함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골대사학회 조사에 따르면 골다공증 취약계층인 50대에서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치료할 정도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어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골절이 여러 군데 생기거나 반복적으로 골절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10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만으로 골다공증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들에 의하면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는 환자군에서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골절 위험이 많게는 70%만큼이나 감소하는 등 골절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치료에는 먹는 약과 주사약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매일 먹는 약,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도 있는가 하면 3개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강도의 운동은 뼈 건강을 향상시킬까요? 맞습니다. 흔히 강도 높은 운동은 뼈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체중이 실리는 근육 운동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골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체중 부하 운동으로 최대 골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나이가 들어도 체중 부하, 근력 강화, 균형 감각 증진 등을 위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줄넘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일을 실시하면 뼈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가벼우면 골다공증 위험이 클까요? 맞습니다. 저체중은 골다공증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뼈와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마른 몸은 충분한 최대 골량을 가지지 못해 골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체중이 나가는 사람은 체중 자체가 근골격계를 자극해 골 형성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뼈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젊은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굶거나 식사량을 줄일 경우에는 칼슘, 비타민, 철분 등의 영양소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걷기만 해도 골다공증이 예방될까요? 아닙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걷기 운동이 강조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는 골밀도 증가 효과나 넘어져 다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걷기 등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을 함께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 팔굽혀펴기, 무릎 굽혔다 펴기 등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근력 운동과 함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게 1일 800에서 10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합니다. 칼슘은 우유 및 유제품, 뼈채 먹는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닥터 조인트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이 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